제아비보 아닌데용 13대기인데용 오늘 삼성 안 치지만 13대기인데용 13대기 암튼 그런 거임 삼성 따윈 치지 않아 군단장은 삼성 따윈 치지 않아 치지 않아 삼성만 칠 거라고요? 푸뚱님은 제가 안 때리는 삼성 마저 때려 주십시오. 인계상 53번 방송 시작 너무한데슝. 얘 때문이지. 얘가 지금 여기 안 있었어도 벌써 켰죠. 아까 깼음. 누구냐? 누가 방송하기 전에 아들 깬다 그랬냐? 너무하시네. 아휴. 일부러 깨우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30분쯤에 깨웠는데 계속 앵겨 있네. 좀 미리 일어나서 좀 놀으라고 7시 30분쯤 깨웠는데 계속 찡찡거리다가 좀 전부터 안겼어. 네, 푸사놀이 19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날 말고는 날짜가 전혀 안 나와서 일단은 그렇게 잡았어요. 제발 그날도 애들이슈가 없기를. 산장 집사님 어서 오시고요. 프라세오디님, 캣찌님, 근영우기님 어서 오세요. 삼성은 4천으로도 때려잡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책사들만 있으면 못 깨고요. 적어도 용장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됩니다. 힐러가 없더라도 용장이나 맹장이 좀 있으면 돼요. 롤클럽이랑 군단이랑 홍보했으니 다들 오시겠지. 다 지금 롤 보느라고 그거 보실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다.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시니까, 오시는 분들은 뭐 홍보 안 해도 오시는데, 오늘 롤드컵이랑 겹침. 내 방송이 흥하지 못하는 건 롤드컵 때문인. 어떤 그런 거임. 감사합니다, 푸뚜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소거 해놓으셨어요? 저 소리 납니다. 이퀄라이저 다 움직이고요. 오늘은, 아우, 싸구만 동전 소리. 짤랑짤랑. 아, 등용소가 아니고 배치 편집 4000짜리까지 6개요? 전 처음에 할줄 몰라가지고 연합촌도 많이 못 가고 막 그랬었는데 다들 적응을 잘하시네. 여기 보시면 지금 위대기랑 새나라 여기 이제 중간에 한 명이 좀 꼽사리 끼긴 했지만 위나라랑 새나라가 새외 세력이 떡상했어요. 떡상해가지고 얘네가 오늘은 장각을 얘로 때릴 겁니다, 장각을. 전에는 항상 얘로 때렸죠? 얘로 때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 짬칠도 4성을 때릴 거예요. 고승을 때릴 예정이라서, 그 밑으로는 없어요. 압축이 좀 돼가지고, 지금 삼성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명 있는데 거의 없어, 거의. 얘는 급하게 삼성을 등원, 이제 막 등용해가지고, 갓 삼성.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갓 삼성이에요. 탱커가 없어서 일단 급 등용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 빼고는 삼성이 거의 없어서 오늘은 삼성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내득보다 좋다고. 부댕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댕 얘기하시면 제가 당연히 좋겠죠. 티모뱀님 끝까지 날 프라세오디로 끝까지 나는 푸뚝이 임팩트가 컸구나. 제목까지 많이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기념사진이라도 안 찍었나요? 아들이 자다가 좀 일찍 깨운다고 깨웠는데 아직 잠이 좀덜깬것 같아요. 즉흥으로 짜세요? 그러시군요. 저도 즉흥으로 짜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갱킹이 많아서 좀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힘듭니다. 갱킹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갱킹만 없었어도 제가 한 1시간 전에 님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짜죠. 천천히. 아니 갈까 했는데 아프토님은 안 가셨어요? 합성으로 조절 먹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조절 좋은 애 아닙니까? 부캐도 이제 채팅을 편하게 쓸까? 이름 바꾸셨어요? 아니면 또 장수하고 뭐 랜덤한 숙자 이런 거? 이런 겁니까? 천다커님이라 일면식도 없이 식객을 하기엔, 아니 무슨 일면식.
우리 그날 만난 사람들도 면식은 전혀 없잖아요. 다들 채팅상에서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색하면 채팅으로 얘기해, 거기 앉아서. 술만 이렇게 먹고 짬만 하고 채팅으로 얘기해. 진짜 끝까지 프라님이라 불렀다고? 티보비님 술 과하게 드셨나? 왜 그러셨지? 7은 4선 7수되니 10, 18,000원 5성? 18,000이면 그저 5성 때리죠. 아, 민양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막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후회를. 부캐 저는 모릅니다. 저는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가지고. 내 주변이나 내 것도 잘못 챙기는 판에 남의 걸 언제 보고 앉아있어. 유병재 팬미팅도 아니고 뭘 채팅으로 하네. 아니, 일면식도 없이 뭐 만나서 술 먹기 저기 부끄럽다고 하시길래 한 드립이죠. 유병재 팬미팅 그래요? 아, 웃겼다. 캐리어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다행히도 그 다른 분들이랑 닉네임 색깔이 달라서 잘 보이네요. 가끔 중간에 같은 색으로 이렇게 한 줄로 인사하시면 안 보여요. 나 저기 자주 안 오셨던 이제 가끔 오신 분들은 아이디 색깔이 좀 다르면 잘 보이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노란색 사이에 파란색으로 글자 뜨셔서 캐리어님 채팅이 보였네요. 여기가 제비의 나라입니까? 갑자기 왜또 나의 나라를? 나라까지는. 짹짹짹. 어디로 가야 되냐? 요건가? 유병재의 그 고독한 팬미팅. 아, 나 그거 모르는데? 드립? 받아친다고 받아쳤는데 원본을 몰라. 유봉이랑 마량 다음 오성을 추천해달라고요? 마량 리메이크가 아니면 유봉이 낫지 않나요? 둘다 꾸졌지만 이것뿐이요? 시끄러워지만 죽도록 맞는 그 팬미팅이 뭐야? 그런 것도 있었어? 또 그런 또 컨텐츠가 나왔었구만. 일면식 그까이 거. 저도 낯가림이나 낯 같은 게 없어서 초면에 훨씬 말이 많은 편입니다. 전 친해지면 말이 더 없어요. 대부분 다 듣기 때문에. 아, 그래 그렇게 안 옳지. 저는 친한 친구들이랑 보통 1대1로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요. 초면 자리 이런 데 가면은 말이 많고. 침략당하고 귀찮은데 안 쫓는다고? 그럼 조공이 안 들어와요, 캐찍님. 침략을 안 쳐내면 조공이 안 들어와요. 나 오늘 조공 못 받았다. 못 받았을 거야. 이거 못 받아. 네개다 조공 없는 땅이야. 그럼 냅두세요. 그럼 냅두세요. 이것도 그거 업적이 있을 텐데. 몇번 하고 몇번 치고 몇번 승리하고 막그돈 내고 이렇게 회의하는 것도. 연합전 시작. 자, 아이씨 오타나 합니다. 오픈 채팅,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있죠? 거기에 방금 연합전 시작합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30분 전에도 한번 보냈고요. 이 연합전 알림이나 치우 알림이 받고 싶으신, 카톡으로 알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특에다 가시면 공지에 알림용 오픈 채팅이 있어요. 도네이더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위트견 언제 나고요? 뭐 언젠가 오겠죠. 나도 그 순서 몰라. 님들이 얘기하니까 알지. 아, 뭐가 낫냐고요? 마량이 리메이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유봉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군주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말탄 애가 없으면 유봉을 하시고 마량이 리메이크면 리메이크 전에 보니까 수샷 보니까 리메이크 아니신 것 같았는데 지금 군주 있어요, 없어요? 유봉봉봉. 위트가 완전히 초기구나. 아, 자기 나라도 아직 헷갈려서 어떡하지? 침략은 훌륭한 금화원이죠. 경험치도 풍부하답니다. 맞아요. 그 골드도 제법 주고 경험치도 잘 줘요. 꼬박꼬박 하면 좋은데 나는 왜안 했을까요? 연합전이나 갑시다. 삼성은 때리지 않을 거지만. 삼성 안 쳐서 안 들어갔죠. 어우, 그 시끄러워. 아, 시끄럽다. 소리 좀 줄이자. 신규 투견을 위해 이 투견을 거른다. 또 신규 캐릭터들이 대부분 OP잖아요. 신규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 장보가 어딨어용? 장보요? 예요. 이전장이에요. 3군단은 장량, 4군단은 장각. 장보. 푸뚱님 정도면 사성 칠수 있지 않나요, 이제? 전에
얘도 때렸잖아. 하만도 때렸잖아. 다칠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치고 싶은 애 치셈.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거의 뭐 대부분 넉넉해서. 오피는 둘째 치고요. 대장은 쫄 한번 쳐야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일전장 포기하시는 건가요? 장 정원지는 때립니다. 삼성을 안 때린다 그랬지? 제가 정원지 안 때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삼성을 안 때린다고요. 정원지를 때릴 겁니다. 얘네 다 차면. 얘 때려도 얘는 열리니까요. 쫄안 때리고 얘넷 중에 한 명만 때려도 상자는 열립니다. 그냥 치면 됩니다. 일전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원지만 두번 때릴 거예요. 정원지만 두 번을 때릴 겁니다. 신규 취향인 애가 3이라서 얻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왕민이 총나라에 새로 나왔다면서요? 제가 아직 비주얼은 못 봤는데, 왕민은 뭐냐? 거의, 뭐야, 왕지, 아, 걔 누구지? 전지현이 원래 왕지현이었나? 완전 그거 생각나던데? 왕지현급인데? 왕민은 한나라야? 그렇군요. 한나라였어? 그렇다면 없던 일로. 다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군요. 띄어쓰기 전문가도 싸우고 있고요. 손책이 직접 싸우고 있네요. 긴팔 원숭이도 할수 있는 게임. 좋아요. 존나 신의 아이들. 적토마. 야생마도 아니고 적토마. 남았을 때가 다들 독특해, 이름들도. 프로도나리. 공공기관에서 게임해도 됩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잘 모르겠네요. 나디근 아이디들은 별로 없네요. 다들 놀고 있나? 어부라를 찾아서도 있어? 안 보이는데? 어부라가 윌리가 되어버렸음? 찾아야 된다고요? 어부라가 어디 있는데? 어부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어부라 그건 무슨 드립이야? 나도 알려줘. 촉은 비주얼도 구린 빈결 주던데. 어쩌다 그 빈결이, 옛날에도 한창 빈결이 잘될 때가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야. 듀마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하라고 싹두기를 불러오시면 제가 거의 봅니다. 근데 중간에, 뭐, 안녕하세요나,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랜만이에요 하면 제가 잘못볼 수도 있어요. 꼭 오시면, 싹두기를 한번 소환해 주세요. 아니야. 우기님. 우기님. 왜? 아우 또 백형 왜또 제비시로 제비로로 등장해 왜? 네. 삼각두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삼각두가 나름 좀 좋은 앤데? 좀 높을 텐데? 그것도 용이 나와야 나오는 애 아니에요? 제비메롱? 제이메롱? 이렇게 다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이렇게 변화를 많이 줘. 잘해. 패러디를 잘해. 삼성 안칠 거면 개발노트 읽어주는 여자. 개발노트를 내가 왜 읽냐고. 내가 지난주 썸네일 못 봤음? 개발노트 따위 읽지 않아. 먹힘사랑 오조사랑이에요? 먹힘사랑 오조사랑.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월드 찾아 책 봤습니다. 예. 그거 있는 집에 항상 놀러 가서 찾곤 했죠. 미리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은 놈 아주 싫다. 아주 그냥 나빠 그냥. 동그라미 미치지 마라. 그잘 사는 집, 좀 부잣집. 예를 들면 제가 새들을 살때 주인집 딸이 이상하게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주인집 딸들이. 그래서 놀러 가서 뭐 윌리를 찾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락기 같은 거. 옛날 이름 겜보이였 겜보이? 아무튼 뭐 이렇게 양배추 인형 나오고 막 이랬던 거. 되게 잘 놀았어요. 윌리를 찾아라도 내 책은 아니었지만 친구들 책으로. 몇번 봤습니다. 아, 눈 아파. 개일제는 뭐야? 개인요? 아, 자꾸 이상하게 변형하지 말라고. 개일제 가자. 9,000짜리로 5성 서와요? 9,000짜리로 5성 서와 불가능하진 않아요. 네, 불가능하진 않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제가 만으로 해놨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0이라고 적어놓은 걸 8,900으로 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이 되시면 9,000으로도 때릴 수 있습니다. 서화는 그 중에서도 제일 쉬워요. 서화가 여기 보시면 5성인데도 얘네보단 쉬워요. 하이 하만보다 쉽기 때문에 전에 8,900으로 하만을 때리셨으면 8,900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세 획득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 우리 동천왕이 외로운 것 같아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 동천왕 친구. 그리고 제 대기, 세외 세력으로 하게 대기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외에 하나가 비어. 여기 향량이 들어가 있어. 이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거지. 이 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를 맹액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죠? 그게 힐해주지 않나, 맹액이? 힐해주거나 보호막을 주거나 하잖아. 세외 세력에 서화가 와도 나쁘지 않지만. 아하. 되게 단순합니다. 제 이유는. 왜냐, 전잘 모르니까요. 위트결 방송 아니더라도 켜주실 수 있으심? 낮이라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이라면요. 좀 일찍이라도 켜서. 최대한 맞춰볼게요, 백형. 월요일이나 금요일 제가 방송 안 하는 날이라도 그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애들이 등원을 하는 날이면. 아니면 아들이 등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애둘다 집에 있는 날만 빼고. 동맹 노릇이네. 맹액 먹을 건데. 이번 어브라가 밀미처럼 나왔다고요? 어브라 아리? 아, 어브라 리메이크 됐어요? 우리가 보던 그 어브라가 아니고? 정말? 어브라가 새로 나왔다고? 지금 봤네, 채팅을? 헐. 그 빨간색 흰색 줄무늬 입고 나온 거야? 어브라가? 오잡댁이라서? 그런 거잘 모르겠는데. 위트 아마 수요일쯤 끝날 것 같다고요? 언제 시작해서? 시작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얘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는 둘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만 가급적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짜만 나오면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같이 즐겨야 되니까. 왜냐, 우리 백형이 다른 사람들 호재를 쪽쪽 빨아먹으니까 미리 공지를 해야 되니까 스케줄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7천으로 고승요? 7천 고승 되죠. 7천 고승 되죠. 안될건 없죠. 개발로트, 왜 자꾸 개발로트 읽고 달래? 싫다니까. 지식이 쌓이는 게 싫다고, 나는. 진짜. 아, 정원지 열리면 알려주세요. 아,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잠깐만, 개발로트를 어디서 읽어야 되는 거야? 개발로트를 읽어보자, 그러면은. 카페에서 보면 됩니까? 읽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는 님들도 볼수 있잖아. 그래서 카페 들어가서, 카페에 가면 개발로트 있다. 개발로트 여기 있다. 10월 첫 번째 이건가? 이건가? 님들이 알고 있는 개발로트가 이겁니까? 좀 봅시다. 그러면 얘를 저쪽 창으로 줄여놓고 이쪽으로 보내놓고 채팅도 봐야 되니까 됐다. 이겁니까? 손중 동무침 그거 맞아요. 오케이. 읽지 말고 보여달라고. GM 장비입니다. 너니? GM이 장비야? 아, 너구나. 그래. 신규 리메이크 장수와 총나라 밸런스 패치 방안과 공성전이 뭘 얘기라는 거야? 공성전이 우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앙무낭띠. 공성전이 뭐야? 감사.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야. 무낭이 뭐야? 애 새로운 애 이름이야? 아, 저기 처음에 개발로트에 나오는 얘가 얘구나. 문왕 위나라 번개 용장. 뭐냐 이거는? 컨셉이 뭐야? 표적은 놓치지 않는다. 이거 뭐야 이거는? 뭐지? 펜싱인가? 위나라 용장 필요 없어. S가 S야. 뭐 얘가 S라고? 진짜 S 안 같이 생겼는데? 야, 동천왕급은 돼야지. 여기 문양이 더 있어야지. 여기다가 막 다이아도 봐가지고 막 이래야지. 투구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거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투구잖아! 투구가 너무 구데긴데? 여기 뭐 박아줘야 될거 아니야, 보석을. 창만 멋있어. 돈으로 팔아먹었겠다고? 심플이지 베스트? 딱 좋다고? 아니야, 동천왕봐 얼마나 쓸데없는 구더기가 많아. 등에 막 이상한 거. 나돈 존니 많음, 막 이러고 있잖아. 돈 많음, 뭐. 쓸게 없어서 막쓸 일이 없어서 돈 처바르면 이런 느낌 이런 거 있어야지 S급은 안 되나? 어쨌건 누가 구시대 사람처럼 벽지덕지 붙이냐고. 미안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티모상 변님 어서 오세요. 제하 번개처럼 나타난 위나라의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를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 리메이크 된 거야? 원래 있던 애였어? 아, 문학 나 처음 들어봤네. 아군 지원까지 책략을 갖추고 있다고? 아군 지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찌발르는 델만 넣어줘도 되는 거야? 번개같이 돌파하는 이게 말이 천둥의 분노 번개? 관통 데미지? 무효화와 쓰러짐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키. 오야 무효화 무효화는 기본으로 다 달고 나오네. 이번 책량 연쇄 책량 정화하고 거기에 공속 증가 일부 이상 상태에 걸렸을 때 정화하고 공속 증 이거는 완전 군주 스킬이잖아. 좋은 짝퉁이라고 제가 좋은이 없어서 몰라요. 이거 회오리 하면서 이렇게 창 날아가는 건가 보지? 문항 세 번째 책량 타격 강화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그치지 않고 공격력 증가를 주어 회피율 상승 뭐 다 갖다 놓았어? 용장이래매 용장이면 그냥 딜만 그냥 막시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몰라서 굴원? 춘추 어둠 책사? 어? 여기 왜 호우형아가 여기 와있지? 누가 봐도 호우형아 닮지 않았음? 나만 그렇게 보이나? 여기에 형이 왜 나와? 닮았는데? 호우! 나만 그렇게 보이나? 난 딱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붙어 있었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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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 스킬셋이 조은이랑 똑같다고요? 조은이 없어서. 몰라. 이렇게 스킬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처음인데, 여러분들 읽어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어둠의 피해를 입히고 분노? 애들 퍼센트 다 떨어졌음? 알겠음. 감사함. 뭐 한 명 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용병으로 쓰기 좋아 보인다고요? 순사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굴원 한나라 용병? 감사합니다. 오디오로 화면으로 다들 퍼센테이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잡히는데 오래 걸리네요. 안 하니까요. 제가 안 때리고 있으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죠? 때리고 있으면 또 순식간입니다. 이것도 얘네들 여기 서화나 장만성도 안 때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늦게 없어지는 것 같을걸요? 내가 때리니까 빨리 없어지는 것 같지? 던파를 다시 시작했다고요? 어째서요? 한충은 이제 끝났고요. 유비요. 한충 끝났고요. 등무랑 손중도 100대예요. 아이디 찬데 한 시간 걸렸다고. 던파를 안 해봤네. 던파도 안 해봤네 내 인생. 뭐 했냐 던파도 안 하고. 75까지는 재미있었다고요? 롤 얘기하는 것 같네. 아 롤인다. 와우 얘기하는 것 같네. 손중 등무 93, 86. 자 정원지 준비하세요. 정원지 두 번 때릴 거예요. 정원지가 사성 치고 웨이브가 짧기 때문에 두 번 치는 게 이득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전장에 사성 때리느니 얘가 훨씬 더 짧아요. 웨이브가. 다들 준비하세요. 손중 29. 손지가 먼저 깨지겠네요. 손중 16. 6. 손중 가고. 자 등무 46. 준비하세요. 아유 자꾸 코가. 이켜. 37. 자, 카운트다운. 3, 10, 6. 뭐, 갑자기 느려졌어. 30. 등무 26. 24, 23. 준비. 한 18, 한 13. 한나라 애들. 한나라 부부랑 부부부캐. 준비. 18. 6 5 3 붐 들어가셈 들어가셈 지금 들어가셈 right now 한 18 고고싱 아 연합전으로 고고싱 보숭이가 전에 와서 5성까진 해줬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방어구도 조금 해놨습니다. 초록색인가 파란색까지 해놨어요. 아 팔아포 아들 내 이름은 정원지 나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지
엄마 팔 받쳐줘? 알았어, 이렇게. 뭘 시켜요? 뭘 시킨다는 거야? 저거 VVV 뭐야? 이렇게 화면 또 어두워. 애들 피 남은 거 확인하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취소하고 보스 때릴 수가 있어서?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화면을 두 개니까. 아들 왜 기분이 아니 좋아? 저한테 뭘 시킨다고요? 애들이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뭘 시키려면 애들 좀 데려가 줘요. 애들 데려가면 해줄게. 한 번 더 때리죠? 어떻게? 한나라 13으로. 고고신. 으차! 팔 아프겠다. 팔 앞으로 빼. 옳지. 겁나 어려운 게임이라고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님들 나의 고통이 보고 싶으세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이 즐겁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지금 그게 V를 다섯 개 친 거야? W를 두 개 친 거야? V를 다섯 개 친 거요? 똥 깨면 먹힘에게. 그렇습니다. 똥 깨면 먹힘에게. 귀찮아서 정원지 7자리로 한 번 때렸다고요? V가 다섯 개. 별이 다섯 개라는 게. 그렇군요. 나 탈, 아 맞아. 나 캐찍님은 탈 낚임롯이고 파수이십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들 요구르트라도 한 모금 하실? 여기 요구르트. 아이 시원해. 어유 꿀꺽꿀꺽꿀꺽. 어유 다 먹었다. 어우 다 먹었다. 한 큐에 꿀꺽꿀꺽 다 먹었고. 예. 경험치 엄청 잘 줘요. 쟤네들 시나리오 돌아봤자 몇 주입니까? 잘 모릅니다. 한 20주나? 그 뭐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씩 안 줄 텐데요. 고승 군단에는 제가 위선 11 얘나랑 고승도 두 번 때릴 거예요. 님들 고승도 두 번 때릴 수 있습니다. 4성까지는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 않아서. 낙겜이 팔로에 없으시네. 파수라니까요, 파수. 비가 아니고 탈이시더라고. 전투를 딸 때 힐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전투를 딸려면 힐러가 있어요. 그리고 힐러가 있으면 조금 더 높은 덱을 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죠. 탈 난지당까지 하신 거. 난지당 빗돌 묻어서 접었대. 잘 보여야 된다, 우리 캐치님. 빗돌 양지 보기 한 3개월 전? 잠깐만, 엄마 이거 저 줄. 아이고. 아들 뭐가 이렇게 불편했어. 뭘 주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손에 닿는 게 요구르트밖에 없네. 요구르트를 한 번 더 줄까, 아들? 웨이브가 하나 더 남았는데? 아까 네가 먹다만 요구르트. 한 번 더 줄까? 시원한 요구르트. 됐어. 요구르트 맨날 남겨, 밥만 먹고. 오광배기가 딜이 광역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가오가 CC기가 없어. 딜러키는 좋아서 뭐라 그러지? 쫄들이 많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양지님이 가끔 구독자 처형식을 한다고요? 그걸 보면서 제 프사는 굉장히 양반이라고요? 구독자 처형식을 한다고? 그게 뭐야. 구독자 처형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구독한 사람들을 이제 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낙겜토나 홀스브로를 끊는 거야? 내가 보는 사람들을? 방송 보다가? 아, 구독자 그려서 강제로 달게 한다고? 난 뭔가 했네. 구독자 처형식.
구독자 그러면 사진 같은 거를 구독자들이 보내줘요? 딱두 번, 뭐야? 뭐야, 고승 어디 갔니? 야, 나 고승 두번 때리고 싶었는데? 잠깐만. 야, 이름 내가 삼성. 안 때려, 삼성 안 때릴 거임. 그래도 안 때릴 거임, 내가 오늘. 야, 야, 고승을 두번못 때리네? 고승을 두번못 때리는구나. 이걸로 고승을 두번못 때리는구나. 내가 9월 26일에는 두 번을 때렸는데? 왜한 번밖에 못 때리지? 1년에 한번 정도의 컨텐츠라고요? 몰라, 나 삼성은 안 때릴 거임. 아무튼 안 때릴 거임. 골순양 지난주에 1년에 한번안 가는 날이라고요? 아,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그려준다고요?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아무거나 그리고 그냥 저 프사로 다르라고 한다고? 어쩜 그래. 아이고, 드디어 내려갔다. 뭘, 단걸좀 먹여놓으니 내려가는군. 다행이군.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예의상 달고 처형당한다고요? 공개처형. 재밌네. 연중행사네. 일단 그림 그리는 방송들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나 봐. 가끔 제가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방송하시는 분이 저 와서 재밌게 잘 보고 가요. 팔로우하고 갈게. 이렇게 하신 분들 저도 이제 저도 구독을 하고 가끔 가면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림을.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그림이 주업은 아니시고 이렇게 재미로 그리시는데 엄마 미안. 엄마 못 가. 왜? 아, 그러면 네가 일로 와. 네가 그림을 일로 가져와 그러면. 왜? 안 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말하는 거야? 에이씨, 이렇게 안 와. 뭘좀 먹을까 우리? 아까 먹었던 두유 좀 먹을래? 두유도 싫어. 뭘 먹겠다. 아무것도 먹기 싫어?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엄마한테 안겨 있어 그러면. 왜 자꾸 내려가? 안겨 있어 그냥. 간줄 알았더니 수풀에 숨어 있었군. 제바비보님의 아차세를 등용. 시선 강탈 무엇. 택 남으면 더 치도 되는 거예요? 삼성에도 더 쳐도 되는데 제가 4성짜리를 치려고 지금 7000짜리가 하나 남았는데 얘를 일단 장만성을 때릴 수 있으면 때리려고요. 때릴 수 있으면 때리려고. 버리더라도 버릴 땐 버리더라도 짬이라서 안 쳐도 그만. 하루하루 결혼을 늪이라는 걸 느낀다고요? 아니야. 결혼은 상관없어. 결혼은 제가 하루 종일 와우하고 잘 놀았어요. 애 육아가 힘들다는 거죠. 결혼은 진짜 좋아요. 대신 이제 와이프 그 파트너를 잘 만났을 때. 근데 파트너가 되게 좀 프리하고 그러면 좋지. 아, 야, 마. 장량은 얼마나 세야 쳐요? 장량이요? 장량 여기 삼전장의 장량 얘요. 얘가 15,000 정도 지금 메모가 돼 있네요. 15,000. 15,000. 24,000이라고 공지에 있다고? 24,000? 장량이? 그건 장각. 장량이랑 장각이 헷갈릴 수 있는데 둘이 다른 애예요. 얘는 장량 5성 15,000. 얘는 장각 24,000. 장각이랑 혹시 제가 오타냈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장각은 24,000. 장량은 여기 따로 써있진 않은데 15,000 정도? 라고 저한테 메모가 돼 있어요. 맞는 정보야? 이거? 내가 적어놨는데 내 메모를 믿을 수가 없다. 내 정보를 믿을 수가 없어.
장량을 물어봄. 시티오님이 장각 트라이 말씀하시. 아 그래 중간에 섞인 거야? 아 89,000으로 하만 친 사람이 2만 정도면 어렵죠. 단풍 이제 900개라고요? 뭐 이렇게 잘 모으시는데? 제바비보가 제바비보를 외쳤다. 나는 아직 많이 못 모았어. 기타에 있나? 이제 989개. 나랑 비슷하게 백형이 나랑 나보다 비슷하게 먹었는데? 장량을 설마 물어볼까? 장각을 잘못 물어보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장략이야 장각이야 긴가민가 했는데 장량 물어보신 것 같은데? 보던 계획제 마저 하자고요? 함정이 바보라고? 제비 바보가 제비... 아, 제비. 잠깐만 아까 뭐 개발 노트 봅시다. 누구 닮았어 아무튼. 치명도를 올려준다. 기력을 빼 기력을 빼와서 아군에게 준다고? 와 공포와 어둠 감소 저항 이거는 아무튼 기력 획득 감소? 야, 나 기력 있는 애들 되게 까탈롭더라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기력 뺏어가면 할 게 없어. 얘는 뭔데 이렇게 귀여워? 야, 뭐야 얘 뭐야? 이거 뭐야? 사마은 명궁? 얘가 왜 궁이야? 뭘 던지는 거야? 여기서 뭐가 나가는데? 뭐 이래? 이쁘네. 불꽃놀이? 이거 중국. 중국 그거 불꽃놀이 그거 컨셉인데? 감전과 쓰러짐? 번개, 방어 감소. 번개, 기력 감소. 다 기력 감소 기본으로 달고 있네? 공격력 증가? 이거 난 모르겠어. 이거는 뭐 이제 높으신 분들에게는 크게 오겠지만. 왕민? 야, 이거 뭐냐? 왕민 간지다. 이거 또 뭐 술잔 들고 있네? 술이랑 칼을 같이 들고 있어. 머리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데. 나 얘 코스프레 하면 잘 어울리지 않겠음? 어때? 술도 들고 있어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얘 코스프레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음? 나랑 닮았는데? 미인이네! 왜? 나도 미인상이야. 왕미인상. 닮았잖아. 안 닮았음? 왕미 못생겼다고? 아니 저 남편이 왜 헛기침을요? 방송 욕심 있어 남편. 오디오 채운다. 불편해? 닮은 거 머리색만 닮았어? 머리 똑같은데? 잠깐만 얼마나 남았니? 아직 멀었네. 참된 불편 인정 안 돼. 입으로 화살 쏘? 얘가 입으로 화살 쏜다고? 아 독살 당해가지고 이거 독수리잔 들고 있었구나. 하다 오면 열리겠다고? 저기 손뇌역 각성 축하드린대요. 그러게 여자 한신 닮았네. 뒤에 뭐 동그란 거 달고 있는 것도. 어둠 피해네. 기절과 공속 감소. 호방 지원을 끊기에? 그건 네 생각이고. 기력 감소. 또 기력 감소야? 공격력 증가. 빙의? 빙의는 뭐야? 이게 뭐야? 사마염? 사마염 리메이크니? 사마염 있었잖아. 량 타고 대기를. 표정 보소. 옆에 여자들 뭐야? 진짜 약 빨고 잘 만들어. 삼화염 귀엽다. 쌀이가 좋아 이렇게 됐더라고. 황제의 위험. 뭔 보 주는 거야? 만세 만세 만만세 보호막 치유하고 변이 이래가지고 이게 나왔구만. 무효화 적 전체에 공력 감소. 다들 엄청 좋네. 얘는 뭐야? 어? 그러네. 어떡하다 어브라가 이렇게 됐지? 완전 귀여워졌는데? 우리가 알던 그 어브라가 아니야. 완전 새로 태어났네. 개귀여워. 진짜 윌리 컨셉이네. 이거 이렇게 섞어도 돼? 하긴 좀 빨간 줄 하얀 줄이 윌리의 그 뭐 그런 건 아니지 그지? 줄무늬 티는 누구나 입을 수 있지. 일부라도 찾아라. 아 준비요? 선상님 준비요? 부사인까지? 야, 부사인 귀엽다. 준비요? 장보 준비요. 장보는 아마 한 번밖에 못 때릴 거예요. 소화를 바로 쳐야 되기 때문에 장보 한번 때리고 바로 소화를 가야 됩니다. 가려워. 이거 가려워.
파재는 이제 곧 터질 것 같고요. 파재 36. 우리 군단의 동시 삼성 따위 치지 않아. 지금 연합전 끝나면 나 곽조도 잘하면 칠성으로 만들 수도 있어. 잘하면. 어이 뭐 났네. 어이 가려워라. 뭐 난 건가? 아닌데? 뭐 안 났는데? 못해서 못 먹어야 된다고. 열심히 쳐주세요. 뉴비들에게 양보함. 조홍 61, 51, 39. 각성할 때요? 어떤 거? 초월각성? 각성? 아, 초각할 때? 125만원인가? 보석이랑 재료 있으면. 장보 들어가세요, 장보. 장보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들아, 가만히 있어라. 장보야. 장보 들어가야 된다. 아들아? 아들아. 너 장보 들어가야 된다고, 야. 자식이. 각성을 할 때 각성 자체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각성을 하기 위해서 99 초월 그거 해야 되고 5강 해야 되고 책략을 다 찍어야 돼요. 그게 많이 들어요 돈이. 초각 자체는 돈이 별로 안 드는데 초각을 할 조건이 되려면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준비하는 그렇지 초각 준비가 오래 걸려요. 분명히 나는 70 별이 7개고 70레벨인데 할 게 많아. 레벨이 부족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백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다 레벨을 또 시간이잖아. 조건은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레벨 아직 들어 올라갔을 수도 있겠어.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촉을 애초에 맘 놓고 버려버리니까 그게 제가 재료를 빨리 모이네. 그건 그런 장점은 있네. 촉을 버린 촉 버리니까 개좋잖아. 칠성도 빨리 만들고 촉을 진작에 버렸어야 했나. 아, 장보는 이렇게 봤다가 존버했다가 서화 바로 때리면 됩니다. 서화는 5나라 24, 54로 때릴 거예요. 순식간에 터지죠? 자 서화 들어가세요. Right now 5나라 애들로 5나라 24 이거였나? 어 이거구나. 출전 오도초초초 오차. 이거 줄 빼줄게. 오차. 잘못 건드려서 또 갱키고 만든다. 한 건이여 나 서화를 믿고 끝까지 싸워라. 하우부인 있어요 백형? 레알? 하우부인 있었어? 어메이징. 장비랑 하우부인 있는데 총나라를 안 한다고? 와. 두 분이 잠깐 겹쳤다. 쏘리. 캐찍님만 버리신 줄 알았더니 백형도 버렸구나. 아, 순간 두 분이 잠깐 헷갈렸음. 지성. 데이터가 약간 몇 개씩 이렇게 바뀌어서 머리에서 처리됐다. 지성. 장비가 무효화 들고 있다면서요. 이제 저 버프 받으면. 그래도 장비를 7성까지는 해놨잖아요. 성공하면 ESC 신공을 합시다. 전투 종료, 전투 결과 승리, ESC, 오케이, 나이스. 손상향 너무 귀여운데 이게 대개선 잘 안 쓰이더라고요. 이게 딜이 썩 좋진 않은가 봐요. 엄마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엄마 안 와? 다시 안 와? 안기진 않을 거야? 그럼 다녀와. 엄마가 가진 않을 거거든. 미안한데 엄마가 가... 젤리 하나 드실? 아니야? 젤리 버려? 엄마 오라고? 나 안 갈 건데? 나 안 갈 건데? 아, 뭘 하고 싶은데? 아니, 나랑 뭐가 하고 싶은데? 뭐가 하고
붙였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 아, 나 아빠랑 좀 친해지면 안 되겠니? 아, 나 저기 뭐 사성 또 때려대단 말이야. 위 18. 에이, 얘 벌써 76 됐어. 얘 못 때리겠다. 위 18. 두 번 못 때리겠다, 쟤도. 올 삼성 멋있어요? 호재입니다. 아, 얘는 왜 자꾸 앵겨. 아, 일부러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 옆에 있게 했는데, 씨, 아빠 옆에 있으면 아빠한테는 안 간대. 나한테 온대. 딸내미는 자나? 딸내미는 내 그 셀카봉 가져가가지고 지 거치대로 쓰고 있어, 지금. 그러고 지금 침대에서 누워서 전화기 보고 있다니까? 똑똑한 녀석. 아빠보다 엄마가 아직 더 친해서 그렇지 뭘. 더 좋고 자식이 어딨어. 얘네한테 선택권이 없어.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기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뭐. 아, 선택권 좀 주라. 애들한테는 아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 아빠 또 출장 가면 아빠 오랜만에 오면 누구세요 이런다니까. 딸내미가 전에 아빠한테 아빠 내일 집에 와. 아빠 내일 집에 있어 이래요. 아빠를 더 좋아해 주는 건 아직은 무리됐어요. 에 슬프다. 어? 아 배구 못 들어가냐? 야 못 들어가냐? 어디 있어? 이거 못 들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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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나이스. 들어갔어. 이제 아빠는 우프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 당장 애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데. 어 들어왔네? 야 이걸 들어왔네? 나이스. 아이고야, 여기서 기저귀 키시면 곤란해요. 오, 쳐. 오, 쳐. 나이스. 7천짜리 들어왔고요. 오, 쳐.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토끼 안으시려고요? 알겠습니다. 오, 쳐. 그래. 여기서 테레비가 보이긴 하니? 뭐가 불만이야? 아, 뭐가 불만이야? 소파에서 보고 싶어? 소파에서 보고 싶어? 난 소파에 가고 싶지 않거든. 난 지금 소파 가면 방송 못해. 마시 구간입니다. 마시 구간 때도 다시 개발 노트나 읽어봅시다. 뭔가 하고 결국은 개발 노트를 읽어버렸네. 아, 나 패치 노트도 안 보는데. 어우, 이 친구가 곧 재료 갈 때 친구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워주네. 아, 괴량아, 너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한다. 미안하다. 넌 좀 있다가 곽조에게 먹힐 것이야. 미안하다, 괴량아. 마지막 전투까지 내가 영상으로 남겨줄게. 너의 마지막을 내가 잊지 않고 전투 기록을 남겨주마. 행복했다. 즐거웠어. 쌍둥이네. 귀여운 것들. 정원지. 나의 생존이 우정이다능. 아! 아프다능. 아프다능. 어이, 아유 얘가 딜을 다 하네. 좋았어. 무서운 사슴. 뱀이 사슴을 던지는 게 이게 무슨 논리래? 잠수부도 있어. 이 장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장흠 이거 쓰레기입니까? 되게 비주얼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다들 제 키우란 얘기를 안 해. 궁금해. 궁금하다는. 신캐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신캐구나. 원래 있던 애가 아니구나. 뭘 어떻게 얻어요? 손견 다음에 반법에서 제가 나왔지. 무법으로 손견 나오고 반법으로 장음이 바로 나오더라고. 어찌나 애들이 춤을 열심히 추는지. 누르는 것마다 다 춤을 춰. 아유.
이놈의 뽑기 손. 아이 이 금손. 이 금손. 내가 롤만 브론즈지. 내가 피지컬이 안 되지. 뽑기 운은 그냥 끝내줘요. 아, 이 손. 아,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금손. 뻗쩍. 아우 눈이 부시네. 왜? 왜 시청자가 왜 한 명이야? 두 명인데? 뭐야? 왜 그런 거야? 채팅은 많은데 왜 시청자 수가 왜 한 명 두 명으로 뜸? 무슨 일이니? 시청자 우리 진짜? 정말? 세 명이라고? 잠깐만. 자, 눈치 게임 해봐. 변명인데 눈치 게임 뭐야? 채팅이 세 명보다 많은데 무슨 방금 등했다고? 뭐야 1등 겹치고 이가 세 명이야. 아니 이 사람도 눈치 게임이 어떻게 내가 몇 살로 누르라는 것보다 더 참여율이 좋아. 아니 내가 막 물어볼 때 뽑기 할 때 몇 살로 몇 살 하면 채팅 치지도 않으면서 마이너스 1? 뽑기 할 때도 좀 그렇게 열심히 좀 숫자를 쳐주세요. 새로 고침해도 3명으로 난다고요? 그러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3명으로 잡혀요. 이 투네이션 시청자로 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몇 번 쫄랐는데 안 되니까 그냥 기다리네. 새로 고침해도 3명? 지금 채팅 쓰는 사람이 최소 3명 넘는데 어쨌거나 오늘 삼성을 안 치는 거 계속 성공했고 아 아까 끝? 끝자락에 장만성 끝자락에 들어간 게 아주 좋았다. 마음에 들었어. 그 다음에 장량은 위나라로 때릴 겁니다. 이거 금방 없어져가지고 개발로토 못 읽어드리겠는데? 읽을 수 있나? 개발. 어 왜? 귀여운 부사인. 얘 이거 그거잖아. 얘 등급분에 그거 300에 나오는 꼽추 그 컨셉인데? 장수 밸런스? 밸런스는 좀 이따 봅시다. 시계 나오네 시계. 개발로 타면 이제 촉상향. 곱추처럼 촉을 배신한다고. 맙소사. 딸내미 자나? 지인이 자니? 지인이 자니? 조용한 걸 보니 자는가 보군. 망했군. 쟤도 오늘 목욕해야 되는데 목욕도 안 하고. 아휴 맙소사. 안 일어나. 쟤는 이 시간대쯤 자면은 쭉 자죠. 새벽에 근데 아마 깨겠죠. 지금 자기 방 자기 침대에 누워서 자기 때문에 새벽에 깨서 엄마 나 다시 쉬는 방 가서 잘래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새벽에 절 깨울 겁니다. 그럼 방 문도 못 닫고 자. 제가 소리 내는 걸 들어야 되니까. 제가 딸내미가 자기 방에서 자면 단점이 그거예요. 새벽에 날 깨우면 날 찾으면 내가 딸내미 방까지 가야 돼. 옆에서 자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장량 들어갑시다. 고고싱. 방금 터졌네. 금방 터지네. 내가 장량은 위나라로 때릴 거야. 위나라. 여깄다. 고고싱. 그 처음에 방 만들어주고 딸내미가 자기 방에서 혼자 자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더 안 좋더라. 새벽에 날 찾으면 더 힘들더라. 침대에서 내려주기까지 해야 돼. 2층 침대야. 사마가를 원하는 게 그리 큰 꿈인가. 원하는 게 안 뽑혀요. 관우가 중대 일조했다고요? 진짜 스토리 어마어마해. 세외특이었는데 세이님은 이미 뽑으셨대요. 예, 이미 뽑으셔서 망하셨대요. 공소녀는? 그렇군요. 다들 바라시는 게 있군요. 저는 항상 바라는 게 없는 마음으로 뽑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기만으로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말을 놓고 나니까 말을 못 잘못한 것 같아. 물하. 남편은 이신을 뽑았다 하던데 어떻게 CTO님 이신 남편 이신 이런 쓰레기가 없다고 하면서 일책약 빼고 다 하는 석화랑 연계라고. 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만 들어도 아 뭔지 알겠다. 이신인가? 남편이 이신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시형은 언제 오냐? 그때 올란다.
이신이랑 저기 저 진시황이랑 같이 써야 된다면서요. 삼정장 격파 됐쥬? 이제 뭐 하나씩 때리면 됩니다. 아무나 총나라 애들로 때리면 됩니다. 세 번만 때리면 됩니다. 뭐 누구를 두번 치고 누구를 한번 치고 아무 그게 없습니다. 세 번만 때리면 됩니다. 초계들만 탈탈 털어서 때리면 됩니다. 아마도 황소 두번 때리고 하이하만 때리고 하이나 하만 한번 때리겠죠. 이신이 만화 킹덤 주인공이라고요? 그나마 쓸만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진시황 없는 이신은 무슨 쓸모. 그래서 CTO님이 갈았더니 진시황이 왔다면서요. 11만 현질에서 받은 왕 등용서로 진시황 나. 진시황이는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막 이렇게 같이 써야 될 애들이 있어서 조건부인가 봐요. 되게 비주얼도 엄청 세 보이던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석화 개간지잖아. 역해를 바라는 사람한테 진시황이 나오다니 어떻게 베르세르크 마냥 약간 여성스럽고 아름답긴 한데 아차세 한개 건드셨다고요? 아휴 뽑기에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돈 쓰라마라 할그 처지는 아니고 진심 눈물 나요.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경험치 엄청 많이 주네. 천식조 사성을 이렇게 해놔줘? 좋았어. 오늘 곽조 하자. 칠성 가자. 역해를 바라시는 사람한테 이제 진시황이 와가지고 설레니.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누구 때릴까? 하이를 때릴까? 이번엔 뭘로? 이걸로? 가자. 야, 왜한 명이 없어? 누구야? 아, 야, 네가 널 썼어? 망했네. 아, 그러면 만만한 애를 누굴 쓰지? 야, 누구라도 하나 들어가자. 야, 너라도 하나 들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럼 다른 애를 먼저 써. 일단 얘를 먼저 써. 야, 대기 왜 꼬였니? 망했네? 야, 내가 언제 널 썼어? 아씨, 아까 썼니? 왜 꼬였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인원수가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썼지, 쟤를? 폰게임에 현질한 적 없는데 낱겜 보고 배웠다고요? 아, 왜 그런 걸 배웠어?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있잖아. 여인 댁자고 있다고요? 여기 있어.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 패키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정액? 요 정도 수준만 해도. 술, 담배 안 하고 밖에 안 놀아다니고 게임에 가끔 하신다고요? 뭐, 그쵸. 뭐 본인이 다 능력 되는 만큼 쓰면 되죠, 뭐. 보안하면 1, 20만 원 정도 되면. 잘 보고 있잖아, 여기서. 테레비 보이잖아. 응? 그래서 한 명은 내가 누굴 넣어야 되냐. 아이, 참나. 이게 전장이 끝나면 내가 아까 때렸던 전장이 화면 한 화면으로 안 잡히고 앞부분에 와 있어서 그걸 불편해요. 혹시 CTO님도 그래서 다른 덱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한참 가야 돼. 야, 이거 못 때린다. 잠깐만, 이거 내가 들어가면 장각을 못 때릴 것 같은데? 아이씨, 망했다. 아이, 망설이는 동안 늦었어. 아이씨. 망설이다 늦었어. 야, 뭐 이렇게 빨리 없어져, 오늘? 원래 이게 한40%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이거 하만 들어가면 장극 못 때려요. 이상하다. 내가 다 맞게 때렸다. 아, 아까 내가 덱에서 약간 꼬였던 게 여기서 이렇게? 아까 되게 잠깐 망설였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렸나? 아까 덱 꼬인 거 잠깐 꼬인 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간다고? 주말? 일요일이라서? 아, 일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촉대 하나가 놀아버렸네. 아. 그럼요. 동초양 토각 해드렸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을 또탁 동천왕으로 또 조져줘야 또 호사! 아 간지 그래요? 아, 일요일은 좀 빨리 끝나나? 그럼 일요일은 좀더 세게 만들어야 되나 덱을? 하,
하나를 포기하던가 더 세게 만들던가? 더 이상 세기는 좀 힘든데, 이제 인원수가 부족한데, 이제 다 재료로 갈아 넣어서. 계속 뿜뿜 한다, 이 말이야. 계속 토해. 와, 끝났네. 방 하나로 다 해요? 하나로 다. 부족해. 그러면 제가 사전장 뗄 애들이. 아, 이젠 나오겠다. 이제 위나라도 세졌으니까 이제 나오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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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제 촉, 시계. 더 시계. 모어. 플러스 위나 세.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 오케이. 이제 못 바꾸겠다. 전에는 센 애들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총나라 말고 센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위나라랑 세월 세력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세게 그냥 놔야겠다. 놀하. 개 털리고 있다고? 어머, 그러네? 야, 나 지금 봤네? 야, 이거 왜 털리고 있는 거야? 동천왕, 니가 다 때려줘. 다 때려줘. 동천왕이 다 때려주실 거야. 우리 초각 동천왕님께서, 갓천왕님께서 다 때려주실 거야. 혼자 다 때려잡으실 거야. 갓천왕님, 화이팅! 동천왕님! 우리 갓천왕님은 맞을 때마다 기력이 차시지. 그리고 또, 연쇄 책략으로 또 피를 채우시지. 애들이 많을수록. 덱 다 썼어요? 축하드려요. 난 하나 못 썼네. 얕잡아 봤군. 그거 보십시오. 우리 갓천왕찐께서 다 발라주실 거임. 이 왕펀치. 적장 물리쳤음. 갓천왕. 흠집도 않아. 피를 다시 채우더라고, 연계 책략으로. 기절한 애들을 때리면서 피를 채워요. 새 액트 가려면 장각 스택 쌓아야 된다고요? 군당자님 저 나올 때 그리 기뻐하시더니 언제까지 바깥에야 됩니까? 강유야! 강유야! 미안해! 강유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흑우인가 봐! 강유야! 붙여마! 미안해! 미안해. 내가 강유한테도 미안하지만 부첨한테도 참 미안해. 통통통통 통통통통 다 까고요. 아이가 보채는 관계로 빨리빨리 합시다. 왜 안 열어? 빨리 열어. 뭐 너 말고 뭘 눌렀길래 까. 오케이, 확인. 손절각. 아니, 자꾸 엄한 걸 누르고 있어. 열고. 됐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때리렁 돌리자. 아직 5분 남았네? 아직 5분 남았네? 부처마. 미안하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축복 돌려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네? 5분 남았네? 뭐, 조공도 받고. 미안하다, 부처마. 강유야.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승급을 육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얘로 승급하고, 얘 승급하고, 그러면은 5성을 내가 5성 강화, 5성을 얘를 좌자는 필요 없고, 삼성 많으니까 너로 강화를 해서. 5성이 또 있나? 얘를 육성을 만들면 개발로트 나머지 보자고요. 열은 없는데 이렇게 찡찡거리지? 저를 잊은 겁니까? 잠깐만. 누구냐 넌 뭐야? 누구냐 넌? 3? 아직 다 한 표씩밖에 안 나왔는데? 4도 한 번밖에 안. 뭐 다 골고루야. 오야, 5가 두 번 나왔어. 5. 77님이랑 그냥우기님이 5 했어. 얘는 왜 이거 춤추는 거에 신났어? 왜 안 나와? 야, 너도 같이 추는 거. 야, 왜 안 나와? 응. 춤추는 거에 신났어? 5 두 개 나왔어. 무료 한 번. 어? 응. 왜 안 나와? 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오! 오! 용이야! 용 나왔어! 어머! 용 나왔어! 왜 안 나와? 웬일이야! 못 뽑으면서. 잠깐만, 왜 안 나와? 투네가 왜 안 나와? 투네이션 알림창 이거잖아.
야, 톤의 알림창 여기 있는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톤의 알림창 속성 오차 토네이션 알림박스 왜 안 나오지? 안 갈 거라니까 나 왜 재생이 안 되냐? 토네 재생 어? 주소가 잘못됐나? 후원 위젯 알림창 잠시만요 트위치 비트 알림 후원 알림 복사 잠시만요 이게 뭐 잘못됐나 주소가 맞는데 재생 투네 왜 안 나오지? 좀 투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투입이었다고요? 투네로 왔는데? 아 팔로우구나. 제바비보. 아 이게 내려가 있었네. 네, 죄송합니다. 3? 제바비보. 다 한 표씩밖에 안 나왔는데 4. 넌 또 왜 안 나와? 4도 한 번밖에. 뭐 다 골고루야. 오야 5가 두 번 나왔어. 5. 됐다 이제 나왔다. 77님이랑 그냥우기님이 5 했어. 얘 왜 이거 이 춤추는 거에 신났어? 야 너도 같이 추든가. 너는 저기서 웃고 있는데 지연아. 넌 저기서 웃고 한번. 있는데. 칼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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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용이야! 용 나왔어! 어머! 어머 용 나왔어! 웬일이야! 못 보면서 용이! 강유야! 강유야! 미안해 강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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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야, 강유야, 내가 미안해. 강유야, 내가 잘못했다. 너 아들을 왜 계속 찍찍거리냐. 강유야, 내가 미안하다. 자, 사성을 사성 어딨어? 사성을 빨리 매겨. 뭐 이거냐? 이거 매기면 되니? 매겨. 너도. 강유야 미안하다. 난 지금 곽조를 칠성을 만들어야 되거든. 아니 찼어? 잠깐만. 아 너 강화도 안 돼 있냐? 잠깐만 승급. 잠깐만 사성. 골드 없어. 아 골드가 없네. 골드가 없네. 아, 꾹 눌렀어요 아까는. 골드가 없네. 골드가 없으면 팔아야지. 팔아야지. 뭐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팔 게 없어. 없다. 축복이나 드립시다. 아들 축복 보자. 너 좋아하는 축복. 띠리리리리띠. 지연아. 지연아 이리 와봐. 엄마 안 와. 네 좋아하는 띠리리리리띠. 이리 와봐. 어짜. 우와. 이거 돌리자. 돌리자. 가. 너 좋아하는 돌리는 거. 띠리리리리띠. 띠리리리리띠.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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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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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뭐가 날아갈까? 5만 원이 날아가네.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번엔 얼마가 날아갈까? 100원 뭐가 날아갔네. 나이스. 쿵짝짝 쿵짝짝. 저거 봐. 쿵짝짝 봐.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봐 그럼. 잠깐만 이거는 잡지 말고 손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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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새에서 잘 안 나온다고요? 원보가 터져서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아들이 아까 깨고 딸이 좀 전에 잠들었단 말이죠. 이게 호재란 말이죠. 여러분, 호재입니다. 자, 일단 밤... 어?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 거 참. 왜 자꾸 날 끌고 올라 그래. 잠깐만 잠깐만. 지은이 자니? 깨꼬리 깨꼬리 어 아니야 난 안 갈 거야 난 안 갈 건데 반뽀뽀 뽀뽀만 하면 되는데 어 나 특연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봐 아유 여기서 너 보이잖아 여기서 보라고 아이고 참나 아유, 빨리 빨리 끝내자 어디 갔어 연회장 아유 힘들어 자 몇 살로 빨리 스피드하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자 몇 살로 1살로 2사로? 3사로? 제일 먼저 치는 사람 거 할 거야. 바쁘니까. 끄끄 안 돼. 2사로. 좋았어. 2사로 나왔어. 캐치님 제일 빨랐음. 곽회 좋고요. 자 다음. 몇 사로? 반뽀. 몇 사로? 제일 먼저 치는 사람. 자 지금부터. 여기 다음부터. 여기 내 채팅 다음으로 제일 빨리 올라온 숫자. 자 3사로 알겠습니다. 에이씨 급하니까 나오지도 않네. 진짜. 지금 사성 보상이라고요? 자 이것도 지금 제가 이거 간다 그랬죠 잠깐만 내가 지금 장수가 자리가 있니? 내가 지금 장수가 아니 도감 말고 아 지금 마음이 급해 장수 자리 있니? 어 많아 자, 자 어디 갔어 이거냐? 제가 새 특이한 돌립니다 자 맹획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죠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바비보나 한번 쳐주십시오 제바비보 쳐주시면 여, 이 채팅 다음으로 제바비보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10연차를 돌리겠습니다 제바비보 제바비보 글자로 눌렀다 어 이거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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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눌러져 어 됐어 초록초록 춤춘다 춤춘다 얘 춤춘다 얘가 춤춘다 얘가 춤춘다 여기 자 슬로우 이사로 이사로 나와요 이사로 이사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사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 춤추는 거 보니 시급이구나 서서 안녕 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시간이 많지 않아 자 이거 하고 바로 종료합니다 자 춤춘다 아니 다 똑같네 이런 씨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 돌려 지금 내가 호재를 쌓고 방종을 할 테니까 님들이 빨리 뽑아서 맹액도 뽑고 서화도 뽑고 동천왕도 뽑아요 알았죠 여러분 지금 right now 누구한테 호스팅할까 지금 호스팅을 이 채널로 이 채널 누가 하고 있니 어 쌀이 하고 있니 아 누 중계방송 하고 있니 야 1채널은 누가 하고 있냐 1채널은 누가 하고 있냐 아, 검 미가루쇼 1채널로 보내드림 1채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호스트 호스트 나이스 게임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개발루트는 알아서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 10시에 칼바람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 갑자기 애원이 좀 일이 많아서 가 이제 가 아유 재민이 400명 감사합니다